자, 여러분, 오늘은요, 뒷담 시간에 그 고집빙이 가장, 그걸 빙이라고 부르는 건다 고집이에요. 고집. 고집은 뭐냐면 내가 맞아. 내가 옳아. 너희는 틀렸어. 내가 맞아. 이게 고집이거든. 그래서 그 마음을 안 느끼고 머리의 생각으로 자기의 주장을 붙잡고 있어요.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걸 빙의라고 그래. 안 내려간다. 이건 뭐냐면, 얘기할 때 마음으로 절대 안 듣고, 안 들어. 머리 생각을 막 굴리면서 내가 맞다는 걸 어떻게든 실증을 하고, 그렇게 하는데 그 빙의가 뭐냐면, 열등이 빙의예요. 자기 열등하다는 걸 절대 인정하기 싫어. 그러니까 열등한 건 뭐예요? 지는 거? 틀리는 거. 그렇죠? 그러니까 내가 맞고, 내가, 이긴다. 이걸 해야 돼. 이거 맞으면 또 이기는 거야. 그래서 상대의 말을 절대 안 받아들이는. 그 열등이 빙의예요. 그 열등이 빙의가 주로 쓰는 툴이 뭐냐면 생각이야. 머리의 생각. 그래서 어떠냐면 남이 뭘 지적을 해줄 때너 뺏는 애고 떴어 지금. 그럴 때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고 벌써 열등이 빙의가 있는 아기는 네가 나보다 못한대. 네가 어떻게 알아? 네가 나보다 못한대. 하면서 상대를 갖다 분별하면서 나보다 낮게 볼 때는 그거를 아니야 너 잘못 봤어 하면서 계속 논리를 갖다 써요. 논리가 어디 있어. 장미 보고 너 장미지 하는데 거기다 대고 논리를 쓴단 말이야. 그냥 장미야 하면 될 거를 아니라고. 왜냐면 나는 뺏는 애고가 나쁘다고 생각하거든.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걸 갖다가 분별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야. 그냥 너 뺏는 애고 떴어 할 뿐이지 상대가 너 나빠한 적이 없는데 나 혼자 그건 나쁜 애군데 얘가 지금 나 나쁘다고 하나 봐나 열등하다고 하나 봐 하면서 아니라고 계속 고집을 부려요. 논리를 펴. 그래서 안 받아들여. 자기보다 위라고 생각해. 내가 이 사람은 나 윗사람이고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돼 그럴 때는 앞에서는 이래요. 네 이렇게 해요. 근데 속으로는 아잘 모르시는구나 저분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. 그리고 자기의 그 모르는 무지를 감추기 위해서 늘 얘기해요. 나는 이렇게 알았다? 근데 여러분, 마스터 아기들 제일 답답한 아기들이 그거잖아. 청산시켜서 이렇게 청산을 하면 실제 청산된 것보다 내가 아는 척을 더 많이 해. 나는 이러이러한 관념으로 이래서 이거 알아차렸어. 알았어.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가 있지. 알았다고 하는 그 애고가. 머리로 알았다가 아니에요. 그냥 죽으면, 애고가 죽고 나면 아무 뭐 알았다, 몰랐다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깨달았다. 내가 이렇게 이러이러했더니 이런 애고인지 내가 알았어 하면 그 아는 놈이 안 죽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하던 짓을 또 하고 그다음에 또 가르쳐주면 알았다고 또 한다고 답답하다고 이제 아기들이 그랬잖아 여러분이. 그게 그거예요. 그래서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내가 이런 거 알았잖아 한참 얘기하고 나면 기분 나빠야 정상이야. 수치를 떨었거든. 뭘 알았다고. 알긴 뭘 알아. 뭘 알고 살아? 똥 매려울 때똥 매려운 걸 알았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이? 그냥 가서 똥 놓지? 그렇잖아. 그걸 아는, 말하는 자체가 이미 수치 떨고 있고, 열등이가 인정받으려고 얘기하는 걸 알아야 돼. 알았다고 막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, 남한테도 계속 지적하면서 너가 무슨 관념이지. 그걸 보고 왜 굳이 지적해서 걔를 알게 하려고 하냐고. 그렇게 지적하는 그놈이 똑같은 놈이 자기 거안 보려고 남의 거 수치 주는 거야. 자기 수치 안 보려고. 그래서 사실은 절에서 무건수행 시키는 게 그거예요. 그렇게 입으로 아는 척하고 업을 지으면서도 모르니까. 벌써 알아차렸다 얘기하고, 막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, 남을 가르치고, 이 일체가 전부 열등이 빙의애고가 하는 짓이에요. 그게 머리를 그렇게 써. 그러니까 열등이 빙의애고를 보면, 사실은 논리가 되게 빈약한데, 자기는 똑똑하고 안다고 막 써. 그리고 자기 몸에 에너지 느껴지면, 아니, 에너지 느껴지면 느껴지는 거지. 그거 갖다가, 이러이러한 에너지가 어쩌고 저쩌고, 네 에너지를 봐라, 막. 인정받고 싶은 열등이 빙의가, 자기가 에너지 느껴진다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남한테 그렇게 계속 인정을 하고 지적질하면서 수치 주고 그 수치 떨고 있는 거야. 그럼 상대는 굉장히 열등감 올라오면서 뭔가 못났다는 느낌이 들면 내가 잘나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 뽐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그 일체가 다 수치가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할때 빙이라고 하는 거야. 그걸 알아차릴 때 거기서 분리가 되는데 지금 여기 부르는 마스터 아가들 중에 특별히 부르는 새 아가는 그게 세요. 그래갖고 그거에 한번 빠지면 몇년 동안을 여러분이 그게 뭐냐면 꺾지 않는 애고라는 거야. 꺾는 건 뭐예요? 남이 이거 빨개 그래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죽어도 안 받아들여. 빨간 건 나쁘다고 생각하거든 자기가. 근데 너 빨개 그랬어. 그럼 나 열등하다는 거니? 자기 분별심 애고가 머리를 굴리면서 절대 안 받아들이고 계속
논리 쓰면서. 그리고 혼자 고집부려, 혼자. 혜라 엄마가 얘기해도 그게 얼굴에 보여. 어, 혜라 엄마 잘 모르는구나.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런 말씀하셔. 하면서 혼자 계속. 그리고 안 꺾어. 안 꺾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. 받아들이지 않아. 버림받은 두려움도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안 받아들여. 혜라 엄마가 꺾어줘야 그때서 꺾어. 너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렵다. 이렇게 내가 꺾어야 자기가 꺾어. 고집부리면서 절대 안 꺾어. 그러니까 그 열등이 빙의 예고가 어떠냐면 되게 교만해요. 높은 사람, 아랫사람이 없거든? 누구한테는 꺾어야 되는데 조금 자기보다 낮고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아예 대놓고 안 꺾고 수치 주면서 자기가 위에 있으려고 하고 그 윗사람한테는 꺾는 척만 하지 절대 안 꺾어 자기 주장을. 나는 이렇다고 빨갛다고 파랗다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논리를 다 갖다 대. 그때 논리를 써요. 그 논리를 갖다 자기 합리화하는 데 쓰고 자기 방어하는 데 써서 논리가 나중엔 궤변까지 가. 이상한 논리까지 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끔까지 돼. 어리석어지면. 그게 이제 열등이 빙이고 그게 머리형인 거예요. 진짜 그러니까 진짜 머리로 똑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. 그걸 다 툴로 쓰는 거지. 근데 알고 보면 뭐 진정한 머리형은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때 논리가 이게 성립이 돼요. 올바르게 보이고 말을 해도 남을 설득할 수가 있어. 근데 이 아기들은 가슴은 없고 느끼는 가슴은 없고 머리만 써서 나오 옳다고 집착하고 고집 부리는 데 쓰니까 남의 마음은 다 버리면서 자기 고집만 부리고 거기다 논리를 갖다 대니까 듣기 싫게 만들고 상대를 열등감 수치심 올라오게 만들고 상대도 고집 부리게 만들고 안 받아들이게 만들고 꺾지 못하게 만들어요. 그래서 그런 아기들은 자기 모습이 그럴 때 상대 애들이 꼭 고집 부리는 듯이 느껴질 거야. 나 내 마음을 이해 안 해준다 이러고 다니는 아기들은 다 자기 고집인 거야.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이해 안 하거든. 자꾸 논리로 내 생각을 갖다 강요를 하거든. 내가 맞다는 거를. 내가 이거 빨갛다고 하는데 상대가 파랗다고 하면 어, 너는 파라니? 하고 혹시 내가 잘못 봤는 게 한 번은 받아들이고 볼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 안 그러거든. 왜? 지는 것 같고 내 거를 꺾는 것 같고 열등해지는 것 같아.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걸 안 하거든. 그래서 항상 이해 못 받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럼 그게 또 진짜인 줄 알고 이해 못 받았다고 피해자를 붙잡는데 내가 고집 부리고 이해 안 해주니까 상대가 그러는 거야. 내가 이해해주면 안 그러거든. 거기다 자꾸 머리를 써. 논리를 써. 그거 알아야 돼요.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상담할 때 오는 모든 아가들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거든. 상담 이외에도 부딪힐 때 내 모습이거든 다. 그때 이해 못 받고 세상에 모든 사람한테 이해 못 받았다고 느껴져. 다 나를 잘못 보는 것 같아. 이때 자기가 하나도 이해 안 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야. 그럼 어떻게 되냐. 수행 기간이 그런 아기는 남은 한 방에 꺾으니까 그게 뭐 한 몇십 분이나 한 시간이면 될 거를 이 아기들은 몇 년을 가는 거야 그냥. 고집 이거를 안 죽이면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. 세상이 날 몰라준다고 한탄하고 죽은 아기들은 다 그거예요. 자기가 세상을 이해 안 해준 거야. 그래서 세상한테 이해 못 받았는데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. 내가 이렇게 재능이 있고 내가 똑똑한데 이러면서 자기 고집 부리다가 그냥 죽는 거죠. 여러분 아무리 큰 재능이 있고 똑똑해 보이고 자기가 잘하는 것 같아도 인정을 못 받을 땐 그걸 알아야 돼. 아직 내가 집착하면서 고집 부리고 그 열등이 빙의가 이해를 세상에 이해를 안 해주고 있구나. 그래서 이해를 인정을 못 받는구나. 세상의 인정을 그걸 알아야 돼. 남을 인정해야 내가 인정받는데 나 잘났다고 하면서 남은 인정 안 하고 남을 수치주고 무시하면서 내가 위에 있으려는 게 열등이 빙의거든요. 남을 이해하고 평등하고 낮아지는 걸 거부해. 그래서 그 아기들이 사실은 그런 아기들이 제일 치명적이고 혜라 엄마한테도 안 꺾어요. 심한 아기는. 그러니까 낙오되는 거야. 안 꺾으니까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. 아무한테도 안 꺾고 내가 무조건 맞아. 여러분은 안 꺾는다고 하니까 뭘 혜라 엄마한테 네, 이렇게 굽신거리고 또는 윗사람 엄마 아빠한테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야. 여러분이 대등하게 놀고 할 말 다 해.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승이고 이 마음 공부 가르치니까 우리 아기의 관념이 이거야 할 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야.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굽힐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지. 나한테 할 수 있어야 딴 사람한테 하는데. 살면서 엄마 아빠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주지 않았던 아기들 한 번도 안 따라준 적이 없어. 다 내 고집대로 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고 고집 부렸던 아기들은 다 그거예요. 한 번도 안 꺾었던 아기들도 많아. 나한테 와서 처음 꺾고 죽은 아기도 있고
죽어도 못 꺾어서 낙오된 아기도 있고. 그거는 어쩔 수 없,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어쩔 수 없어요. 자기가 꺾고 죽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. 내가 그걸 받아주면 계속 고집부리면서, 고집부리는 애가 수행하는데, 수행이 뭔데요? 그 애고가 죽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은 아기들이 논리로 다 수행하는 아기들이 있어요. 되게 위험해요. 하나도 안 닦이는 걸 알아야 돼. 유튜브에도 보면 논리로 가리켜. 이건 옳고 그르고 이렇게 마음 공부를. 그럼 그걸 보고 맞다고 그래. 그리고 틀리다고 해. 그 맞다 틀리다, 너는 훌륭하다, 너는 못났다 판단하는 그 애고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거든. 사실은 그 가슴으로 느낄 때, 무의식 열리고 느낄 때 그때 죽거든요. 근데 그 판단으로 가리키고 그 판단으로 배우는 아기들은 사실은 하나도 안 열리고 공부가 안 되는 거야. 몇십 년을 그렇게 해봐요. 알았다는 애고만 생길 뿐, 마음 공부에 대해서 알았다는 애고만 생길 뿐 진짜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. 마음은 그런 논리를 벗어나 있어요. 옳고 그름, 맞다 틀리다, 잘났다 못났다를 다 벗어나 있는 거야. 아무 분별 없이 그냥 기쁘고 그냥 행복하고 그냥 슬프고 그 사람의 감정,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그냥 노는 경지거든. 근데 막 그 온갖 논리로다가 가르치고 배우고 할 때 틀린 거거든요. 그래서 헤라 엄마가 얘기할 때 그걸 분별을 쓰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서 꺾어야 되는 거예요. 그때 애고가 죽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. 너무나 열등했기 때문에 그 열등한 나를 보기 싫어서 우월이를 붙잡고 항상 논리를 쓰면서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때도 겉으로는 네 하는데 속으로는 우리 엄마 아빠는 참 뭘 몰라 이렇게 늘 시비 분별하면서 이렇게 판단했거나 아니면 대놓고 말을 안 듣고 반항했거나 그리고 살면서 한 번도 남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고집으로 살아온 아기들은 못 꺾는 애고고 그 애고가 사실은 수행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그게 가장 느려요. 그리고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상담할 때도 가장 힘든 아기들이 그런 아기들이잖아. 논리 쓰고 분별심 쓰면서 당신은 뭐가 틀렸는지 내가 뭐가 맞았는지를 꼭 얘기를 하고 안 받아들이는 아기.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. 그 아기가 안 받아들이면. 요번에 마스터 사랑 세션 때도 그랬어요. 논리적으로 이러이러 이렇게 얘기를 해.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되면서 아 그랬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기는 설득해서 머리로 자기가 이해한 것만 받아들이는 아기야. 내 나를 이해시켜봐 이러고 있어. 이해시켜서 그러면 받아들이. 그건 받아들이면 아니에요. 자기가 맞다고 내 머리로 납득이 됐으니까 난 받아들일 거야. 이건 죽은 게 아니에요. 열등이가 자기를 납득시켜주고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을 다 설득시켜주고 납득시켜주고 매번 친절하게 여러분 고집부리는 거지. 위에 있어요 그런 아기들은.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여러분도 이제 상담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스스로는 열등하다고 느끼고 두렵다고 느끼고 되게 약자라고 느끼는 아기들이 상담을 해보면 항상 위에 있어. 걔를 안 보니까 걔를 맨날 버려. 열등하고 그렇게 약자고 수치스럽고 고집부리는 나를. 그러니까 얘를 보면 막 참을 수가 없어. 너무 진짜 열등한 것 같고 낮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위에 있는 거야. 남 위에 있으면서 이게 평등인 줄 알아요. 자기들은 평등이라고 생각해. 너무 약자라고 생각하니까. 계속 고집부리고 이겨먹으려고 그래. 계속 세상을. 평등인 줄 알고.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볼 때는, 여러분이 볼 때는 뭐야 말도 하나도 안 듣고 위에서 잘난 척하고 그럼 나한테 왜 왔어? 근데 자기 자신은 그게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. 그게 벌써 논리 쓰면서 절대 안 지겠다고 내가 맞다고 우기고 있을 때 내가 남의 머리 위에 있는 거고 상대가 나를 너 못났어 열등이야 하는 게 아니거든. 네 마음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나를 무시하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. 왜냐하면 뺏는 애고를 인정해. 혜라 엄마가 이럴 때 뺏는 애고가 그 아기만 있나? 다 있지. 다 인정했어. 다. 그치? 근데 인정 안 하니까 유독 얘기하는 거거든. 근데 나는 남들 다 있어도 나는 없는 거야 이러는 거야. 그게 교만이지. 나는 완벽해. 나는 뺏는 애고 없고 난 착한 애고만 있고 미운 애고 없고 나는 다 주는 애고만 있고 착하고 이쁘고 막 이걸 붙잡고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. 그리고 논리 쓰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열등감이 뜨는 거야.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볼 때 열등감이 뜨니까 인정을 안 하고 그 열등이가 바로 머리 굴리고 붙잡고 그런 다음에 그 열등감이 올라오면 가만히 못 있죠. 계속 말을 해요. 잘났다고. 내가 이걸 알아차렸다고. 옆에 사람이 나 무시할까 봐 두려움이 뜨니까 두려움을 못 알아차리고 계속 붙들고 막 얘기를 해. 또 하나는 남을 지적해. 뭘 가리킨다고 하면서 계속 너 에너지 그게 안 보이니?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 그게 응? 알아차려봐 너 그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자기 수치를 그 지적할 때 자기 수치를 안 보는 거죠. 그렇죠?
그 에너지가 상대를 치고 있고, 그럼 상대는 반발하면, 왜 그러지? 나 도와주려고 한 건데, 저 사람 왜 저러지? 공격하는 줄도 모르고.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니까, 아무리 도와주려고 그런 아기들이 세상에 얘기를 해도 버림받게 돼 있어요. 남을 괴롭히는 거고 힘들게 하거든. 그리고 자기가 위에 있으려고 고집 부리거든. 그래서 마음 공부의 기본은 여러분 받아들임이에요. 사실은 경매도 그래서 하는 거야. 일반인이 보면 저 미쳤잖아. 저거 왜 저렇게 경매를 하고 별거 아닌 물품을 저렇게 사고. 자기의 현실 상황의 논리로 저걸 갖고 싶은데 여러분 참잖아. 갖고 싶고 뺏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참, 저거는 너무 비싸네? 내 경제 수준과, 아, 저거는, 연필 한 자루가 뭐 저렇게, 몇만 원을 해? 뭐 이런 분별심으로 자기 마음을 안 보거나 마음이 있어도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럴 때 경매 같은 건 그냥 마음밖에 없는 거야. 질러버려, 그냥. 세상의 관념하고 달라. 세상은 이게 3만 원짜리라는데 나는 막 10만 원도 사고. 세상은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난 만 원 줘도 안 사고. 자기 마음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현실보다 더 인정하는 툴이 경매거든. 그게 분별심을 깨버리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.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논리를 박살을 내버려야지 깨달을 수 있어. 여러분 그 논리가 박살이 안 나서 못 깨닫는 거예요. 현대인은 그 머리가 얼마나 비대해져 있는데 그 논리를 갖다가 갖다 쓰면서 자기 열등이 감추려고 갖다 쓰고 상대방을 나 설득해봐. 내가 인정하면 그때서 이 논리로 머리로 이해하면 내가 받아들일게. 네가 먼저 꺾으면 내가 꺾을게.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안 받아들이고. 그거는 죽은 게 아니야.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 거야. 절대 안 죽으려고. 그냥 죽어야 돼. 즉 그 얘기는 뭐냐. 그냥 내가 못났다는 거. 내가 졌다는 거. 내가 틀렸다는 걸 그냥 인정해야 돼요. 그래서 내가 그냥 열등이라는 거. 열등이 자리로 떨어지고 수치를 당해야지 이렇게 결심해야 돼.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야.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안 되려고 고집 부리면서 나쁘다고 생각되는 마음. 부족하고 열등하다는 마음은 싹 다 버리고 고집 부리면서 머리도 갖다 쓰고 상대를 막 계속 고집 부리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고집에 열등이 빙의가 죽어야 진짜 수행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진짜 수행자예요. 벌써 논리가 돌아가면 미움이 바로 나와요. 경매할 때도 뭐야 저게 왜 10만 원을 낙찰돼? 어? 내가 먼저 이러면서 막 논리가 돌아가. 그냥 받아들이세요. 모든 일어나는 일은 마음이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염력이 더 셌던 거야. 내가 20만 원 썼는데 10만 원짜리가 당첨됐다. 그 사람 마음이 더 간절했던 거야. 뺏는 애고가. 그걸 인정 허용하는 힘이 더 셌던 거고 내가 약했구나. 인정해버려야 되는데 마음을 끝까지 안 보고 내가 옳다는 거 우기면서 쓰는 거죠. 미움을. 꺾으려고 죽으려고 하면 바로 또 미움 떠서 미움 쓰고. 왜? 두려우니까. 두려우니까. 그렇게 그 열등한 자기 모습 보는 게 너무 두려워. 그러니까 그 열등이를 인정하고 느끼려고 하면 너무 두려운 거야. 두려움이 뜨면서 절대 이 두려움도 인정 안 해. 이렇게 벌벌 떠는데 열등이를 보는다. 인정 안 하고 바로 미움 써요. 니네 잘못 본 거지? 이러고 막 미움 쓰고. 네가 왜 나 사랑 안 해줘? 왜 인정 안 해줘? 이렇게 사랑 안 해줘, 인정 안 해줘 하는 이 애고가 바로 열등인 거예요. 미움 쓰면서. 자기를 봐. 사랑받지 못할 짓을 하는데, 열등이 짓을 하는데, 그걸 안 보고. 그러니까 상대는 희한한 거야. 쟤는 왜 미운 짓을 하면서 사랑달래?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야. 그냥 올라오는 자기 마음만 보지. 고집부린다. 남의 마음을 이해를 안 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. 그래서 열등이 뜨면 또 하나가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야. 상대 마음이야. 오직 내 마음밖에 없어. 집착으로. 오직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집착만이 있지. 내가 어떤 예쁜 짓을 하는 걸 봐야 되잖아. 그래야 상대가 사랑하는데 내 예쁜 짓을 하는 날 안 보고 그냥 내 마음만 봐. 들이대. 어린아기가 엄마 사랑 줘 이러고 막 온갖 미운 짓 엄마를 막 때리면서 이렇게 때부릴 때 자기 사랑받고 싶은 마음만 보지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랑 같은 이치인 거예요.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집착은 그래서 고집부리는 그런 빙이지. 그리고 그 아기들은 전부 머리를 엄청 쓰고 있을 거예요. 계속 머리가 돌아가서 어떤 아기는 아로에 세션 할 때 이게 힐링 세션 들어가는데 계속 생각이 돌아. 계속 논리가 그 생각이 돌고 논리가 돌면서 특히 그게 미움을 붙잡고 미움 쓸 때 그거에 또 고집빙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에게 또 인식시키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티타임 때 지금 잠깐 얘기했는데 그렇게 논리 쓰는 열등이가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.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아. 말은 잘하니까. 하지만 그 말 잘하고 그 손 쓰는 그 에고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보가 되는데
바보예요. 논리가 없으니까. 지혜로운 바보가 되는 거야. 절대 논리를 안 써. 애고를 안 써요. 분별심을. 시비를. 거기에 갇혀버려. 그릇이 작아요. 그래서 분별심 쓰고 머리 쓰는 아기들의 특징. 그릇이 작다. 그냥 던지질 못해. 근데 이게 지혜로운 바보는 어때요? 남이 보면 어리석을 정도로 확 배팅을 해버려. 나 존재를 그냥 배팅을 해버려. 멋지게 사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존재를 던져버리니까 세상도 확 오는 거야. 근데 이 어리석은 애고 이 논리 쓰는 애고는 손에 안 보려고 날마다 맨날 분별하면서 이건 비싸지? 이건 싸지? 이건 이익 먹었지? 맨날 손해에 따지고 있고 맨날 난 이겼지? 나 이렇게 잘난 척했지? 이것만 하다가 죽는 거야. 여러분 박살을 내버려. 어떻게 살 것어? 죽을 때도 멋지게 못 죽어. 손해익 따지면서. 멋지게 죽을 수 있어요. 손해익 안 따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그냥 목숨도 확 던져줘. 그럴 때 상대도 나를 위해 목숨 바치는 거지. 내가 그렇게 떠지고 내 이익 손에 따지고 절대 열등이도 못 대주는데 뭘 목숨을 바치겠어. 예전에 어떤 아기가 나한테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하는 아기가 있거든요. 근데 가슴 아프게 그 아기가 꺾지를 못하더라고. 나한테 못 꺾어. 죽어도. 미안합니다. 잘못했습니다를 못해. 잘못해놓고 시커매놓고 그걸 시키는데도 못해. 진심으로 못하고 그냥 미안해요. 미안해요. 그래서 자 따라해봐. 진짜 네가 무슨 미안한 짓을 했는지 참해봐. 못해. 못 꺾어. 자기의 수치를 인정하는 거야. 미안한 수치도 이만큼도 인정 못해. 진심을 담아서 못하는 거예요. 그냥 얼른 빨리 이상하게 넘어가고 내 수치는 안 봤으면 좋겠어.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. 꺾을 때 그 두려움이 죽거든요. 그래서 집요하게 내가 혼내키면서 인정해. 네가 잘못한. 딴 걸 바란 게 없어. 근데 그걸 끝내 못하고 막 울면서 꺾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을 안 해. 근데 그 아기가 나한테 목숨 바쳐 사랑한다 그랬거든. 헤라님을 위해 죽겠다. 그래서 내가 반동담으로 그게 아픈 웃음이지? 웃으면서 그랬어요. 아가 너는 목숨은 바치는데 꺾지는 못하겠지? 근데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라 에고는 그렇게 못 죽는 거야. 절대 안 죽는 거야. 교만한 에고는 자기가 열등하고 수치스러워지는 걸 차라리 죽는 게 나아. 그래서 명예 자살도 하는 거야. 차라리 명예롭게 죽겠어. 내 목숨은 끊겠지만 내가 굽히고 비굴하고 자기 입장에서는 비굴한 거야. 훗날을 도모하려면 비굴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. 명예 같은 게 어디 있어? 너무 수치가 크면 그 꺾지를 못하는 거야. 목숨보다 더하게. 그런 아기들은 사실은 10년, 20년 그 질깃질깃한 에고가 돌을 닦으면 그 닦는다고 하면서 오만한 에고만 커질 뿐이에요. 죽지를 못하니까. 수치스럽고 낮아지지 못하는 에고는 공부가 안 된 에고야. 여러분 어느 스님의 설화 일화 기억나죠? 어느 스님의 일화. 어떤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았어. 그래서 너 어떤 놈이 임신시켰냐. 너무 무서우니까 그 스님이 임신시켰다고 한 거야. 왜냐면 자기가 진짜 임신시킨 그 총각이라고 하면 그 총각이 맞아 죽을까 봐. 스님은 이제 나이 들고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달려갔어 스님한테. 너 왜 걔 임신시켰냐고 난리를 쳤어. 근데 스님이 가만히 있었어. 너 이 새끼 두고 봐라 막 이러고서 아기를 낳으니까 스님한테 갖다 줬어. 스님이 그걸 그냥 받아서 키웠어.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처녀가 너무 양심에 가책 없는 거야. 그래서 어느 날 말했어. 사실은 그 아기는 스님의 아기가 아니다. 잘못했다. 그 아기 내가 키우겠다. 막 울었어.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가서 스님한테 잘못했다고 막 빌고 아기를 다시 돌려왔어. 그 스님 그냥 줬어. 그러니까 그 밑에 스님 밑에 따라다니는 시자가 아니 왜 스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합니까?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그 아기가 와서 동네 사람들이 스님 아기라고 했을 때 아니다. 내가 걔를 임신 안 시켰다. 그럼 가서 걔를 또 괴롭히면서 누구 애를 임신시켰냐. 그 남자를 찾아내서 또 돌팔매를 할 거 아니냐.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편안하다. 두 번째 아기 가져왔을 때 그 아기를 내가 안 받으면 그 아기 어떡하냐. 죽을 수도 없고 그치? 그 다 아프다. 그래서 내가 그냥 받았다.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미안하다고 데려가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데려가는데 내가 뭐라고 하냐. 사람이 말이 필요 없는 거죠. 말이 많고 나 잘났다고 변명을 자꾸 하고 내가 뭘 알았다고 자꾸 하고 아는 걸 왜 동네방네 떠벌려. 그냥 알았으면 그냥 아는 거지. 남의 거를 왜 지적하면서 굳이 그 지적할 때 마음을 좀 봐요. 자기 잘난 척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거 좀 보면서 해. 그 마음을
그렇게 할 때 그게 열등하고 수치가 올라와야 돼. 그걸 하고 나면 불쾌해야 되는데 노상 그 애고가 살아서 불쾌한 줄도 몰라. 일반 아기들은 불쾌해요. 남한테 그렇게 하거나 잘난 척으로 한 시간만 얘기해도 그다음부터는 수치로 잠이 안 오고 남한테 지적질을 하고 나 잘난 척으로 하고 나면 이거 이상한 내가 왜 이러지? 이런 불쾌함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수치 빙의, 그 열등이 빙의로 너무 오래 산 아기는 그걸 즐기면서 그게 이상한 줄 몰라. 그걸 빙의라고 하는 거야. 그걸. 우리 아기들. 그 사실은 말이 필요 없는 거죠. 그 수치로 다 떨어져 주잖아, 열등이로. 스님이. 그게 도예요. 그게 도가 된 거야. 여러분, 도가 머리들. 네가 어떻게 날 모욕하냐. 이럴 때 이미 도는 물 건너간 곳이요.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. 실제가 아닌데도 그런 수치를 그냥 받아들이는데 진짜도 안 받아들이면 진짜로 잘못해놓고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를 못하면서 뭘 깨닫겠어요. 내가 정말 너무 아파 그런 걸 볼 때. 정말 잘못했거든. 잘못 안 했는데도 내가 막 혼내켰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아기라야 이게 깨달음의 근기가 있는 거야. 엄마가 막 어거지로 언떨 때 혼내켜보거든. 그럴 때 받아들일 수 있었네. 변명과 핑계를 엄청나게 대고 별것도 아닌 거를 요만큼의 수치도 안 당하겠다고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애고가 누굽니까? 그게 열등이 애고잖아요. 그때 돈은 끝난겨. 제가 그때도 되게 가슴이 아팠어. 그 아기가 하는 짓을 보면서. 뭐 20년간 도 닦았다고 여기저기 수행단체 다 다니고 마지막이라고 여기 와갖고 꺾지를 못해. 그것도 아무 짓도 안 한 게 아니야. 그냥 수많은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고 미안한 짓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미안한 짓 한 자기가 수치스러우니까 자기 수치 열등이를 보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꺾지를 못해. 미안합니다 하고 다 전화해서 그 도반아기들한테 참회하고 전화하라고 꺾으라고 그랬더니 다 무시하고 수치주고 그냥 차라리 나가버릴래요. 그 아기가 죽어야 되는 거지. 그 아기가 열심히 돗 닦는다고 또 딴 데 가서 돗 닦겠지. 계속 닦고 다니겠지. 여러분 도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. 수치스럽고 열등한 나를 그냥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거. 세상이 돌 던지면 아프게 돌을 맞고. 그쵸? 변명을 안 해도 세상은 진실을 알게 돼 있어. 바보가 아니에요. 사필기죠. 굳이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리고 굳이 잘난 척 좀 하려고 하지 마. 그냥 잘난 거 나중에 다 남이 알아. 저절로. 매번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뭘 안다고 하고 무슨 에너지를 알고 뭘 그렇게 많이 알아. 그 아는 놈이 죽어야 돼서 아무것도 모를 때 지혜가 올라와. 이 애고가 아무것도 몰라야 본래로부터 영채님이 지혜를 줘서 밝히 알게 돼요. 고통을 안 당하게 돼. 여러분 그냥 죽으십시오. 그 아는 놈. 그 남한테 나 아는 거 인정받고 싶어서 잘난 척하는 너 수치스럽지 않습니까? 응? 수치스럽지 않나요? 그냥 내 열등이 인정하고 아픔 인정하고 수치 인정할 때 아름다운 인간이야. 다 알게 돼 나중에는. 그걸 굳이 알게 하려고 우쭐우쭐하고 그 고집 부리면서 자기 못난 거 조금도 안 받아들일 때 못난 애고고 그게 그 열등의 빙의 수치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의 빙의예요. 꺾지 못하는 빙의고 교만한 애고고.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은 이거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고요. 우리 마스터 아기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서.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우리 아기들 알아차리세요.